늦여름 최강 비주얼 도적들이 몰려옵니다. 미남 산적 김남길 씨의 미녀 해적 손예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적의 캐릭터는 많이 접해봤는데 해적은? 맞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나 어떤 자료를 찾아볼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실 해적이라고 하면 한복을 입은 해적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조금 서구와 동양을 조합해서 저희가 의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위에 저 한 머리 있잖아요. 네. 직접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손예진 스타일리스트는 뭐하고 계셨나요? 뭐하고 있었어? 뭐, 해적단 두목 역할을 또 손예진 씨가 하셨는데 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 겨울에 찍으면서 너무 추우니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입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용가리는 느낌. 네, 조금만 호흡을 좀 덜 해달라고. 워낙 배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한번 배 위에 올라가면은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모니터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당겨주는 거거든요, 와이어를. 네. 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혹시 이게 끊어질 일은 없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은 하지만 죽을 땐 죽더라도 어쨌든 확인해야 되니까. 야, 역시 해적 리더답습니다. 재밌는 연기나 코믹적인 요소에 대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배우 선배님들이 나오셨잖아요. 현장이 서로 얘기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우린 일부러 웃기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서로 웃기려고 서로 너무 웃기려고 막 애들인 마음이 나도 다 작년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면서 이게 재밌는데? 그럼 나도 하나. 근데 그거를 감독님이 많이 절제를 해주셨어요. 의리가 좀 맞나요? 의리 의리는 별로 없어요. 산적들끼리 의리는 없어요. 서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로 웃기려고 서로 살려고. 이분들이 좀 연기에 도움을 주셨나요? 저는 그냥 좋아해서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웃긴 영화라고 해서 그냥 가벼이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톤 잡고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지 변신에 그런 부담감. 청순한 역할을 그렇게 초반에 많이 했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강한 액션은 사실 처음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 봐주실지 조금 두려움과 기대가 다 공존해요. 그럼 혹시 또 다음에도 또 액션 겨울만 아니라면 올 여름 너무나 시원한 해적이 왔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훈훈한 두 배우와 함께했던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